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노무현이야. 노무현은 대한민국 16대 전 대통령이자 진보이거인 전대 계승자로 아기에서의 뒤를 이어 공식적으로 사망 후 부활에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자 아티스트야. 그런데 노무현을 다루기만 해도 일배총 소리를 하던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럼 딱 기분 좋은 마음으로 노무현에 대해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스, 우현이는 시작의 땅 김해봉하 마을 출신으로 3남 1녀 중 막내이자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노판석이가 타이어 사업하다 사기를 당해 초반부터 집안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힘들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초딩 시절 돈이 없어 세상 찐따 같았던 우현이는 전교회장이 되면 애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전교회장직에 출마하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히틀러 빙의한 연설 실력을 뽐내며 전교회장직에 당선되어 훗날 대한민국 최고 연설가 탄생의 서막을 알려, 물론 연설 원툴이었지만 교복살 돈도 없어 외상으로 중학교를 입학한 우현이는 공부는 곧잘에 부산상고의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 경제사정으로 유급을 많이 하여 21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돼 일반회사에도 들어가보고 막노동도 하고 했던 우현이는 이대로 사는 건 노답이라 느꼈는지 열심히 공부를 일단 군대부터 갔다가 만기 전역을 해 그때 천상의 반려자 양수기를 만나 바로 속공학부터 맞춰보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노건호야. 1973년부터 양숙이 등골 뽑아먹으며 사법시험 준비를 한 우연이는 3수만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그해 유일한 고졸딸이 합격자였대. 7기연수생으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1977년 대전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우연이는 돈이 좆도 안 되자 7개월 만에 판사 때려치고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는데, 조세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부산바닥 회계사건들은 다 싹쓸이하는 성능 좋은 변호사였다고 해. 상고 출신이라 세법에 빠삭했던 우현이를 외모만 보고 만만히 봤다간 학위 스탬프 축축해질 정도로 지리고 간다는 풍문이야. 그 후 우연한 사건으로 우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당시 무적 판정이었던 군사정권을 상대로 무료로 변론을 하며 이름을 알린 우현이는 또 영삼이가 선픽하게 되며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돼. 영삼이 멈춰! 첫 도전부터 전립스 사령관의 브레인 허삼수를 무참히 썰어버리고 진보일거인의 힘을 처음으로 발휘한 우현이는 여세를 몰아 5공 청문회위원까지 선정되었는데, 외공이 만만치 않은 정지영 회장을 상대로 다른 위원들은 양양펀치나 때릴 때 우현이만이 유유탈을 날리며 정지영 회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 첫판부터 정지영 회다 말랩 찍어버린 우현이는 그 후 잡목들은 아주 가라마셔버리는 저세상들을 보여주며 청문회 최고의 플레이어로 등극하게 돼. 하지만 판판대로 같았던 그의 정치길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삼당합당을 통해 영삼이가 노태우와 손을 잡자 뜬떨어진 신세가 된 우현이는 그 후 세 번의 선거에서 줄줄이 떨어지며 중요기함을 서서히 맛보고 있었어. 그래도 그 과정에서 험지에 출마하는 등 희생의 정치를 한 노무현을 본 광주 전남사는 김대중 선생께서 정치는 노무현처럼 해야 된다고 칭찬한 듯 때리매기고 가면서 당내 입지가 급상승하고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돼 그 후 16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거물이라고 불릴 정도의 포지션이 아닌 쪼레비였던 무현이는 사실상 핀잇제 2인제의 대통령 만들기 겉절이 역할이었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민주당 경선에서 희대의 킬링벌스가 만들어지며 반전이 일어나는데, 족박 같았던 우현이가 자꾸 기어오르자 이인재는 양숙이 아버지, 즉 우현이의 장인이 빨갱이였다고 디스랩을 발표하며 무대 찢으며 내려왔는데, 바로 무대 올라가 프리스타일로 랩을 한 우현이는 그럼 씨발 새끼야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희대의 플로우를 내뱉으며 이인재를 세상 멘탈을 지키며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 하지만 상대는 원주 보수 유해창웅이었는데, 저번에 재갈대중에게 진 빛을 갖고자 칼을 갈고 온 상황이라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래서 당시 월드컵 버프를 받은 정몽준 후보와 퓨전을 통한 파워업 작전으로 대선을 준비했는데, 퓨전된 문중무현은 엄청난 파워를 뽐내며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상황이었는데, 하필 선거
마지막 날 몽준이가 생리 터졌는지 노무현의 지지를 철회하며 시대의 위기를 맞이한 무현이는 한밤중에 바지가랭이라도 잡으려고 몽준이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장면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가지고 오게 되어 원조 보수 이회창호를 이겨버리는 화란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돼, 이때 회창홍이 되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은 아닐 텐데. 그렇게 가장 역대 극적으로 대통령이 된 무현이는 임기 초반부터 극적으로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커리어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력보다 아가리로 대통령이 된 아가리 파이터였던 무현이는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국정운영을 추구했는데, 허우대만 멀쩡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실행하던 실무자들은 무현이 국정운영을 보고 저 새끼 바보 노무현이 아닌 진짜 바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대.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 양극화, 행정수도 이전권, 교육정책 실패, 한미동맹 악화, 외국인 질문날일 폐기 등등 아주 끝도 없는데, 얼마나 노답이었냐면 본인이 주장한 정책들 중에선 같은 편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도 많았다는 것이야. 이렇게 종종 자신의 당과도 배척하는 정책들을 독단적으로 실행하여 여당 야당 모두에게 공격받는 대통령이 되었어.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발언 수위를 조절 못하여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대통령 못해먹겠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어 등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위를 한껏 손상시켰다는 평을 듣고 역대 최저 지지율 5%의 신기록을 찍으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유행어를 만들게 되었어. 얼마나 똑같았으면 같은 민주당이 노무현을 탄핵하자고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탄핵 직전까지 몰렸으나 마지막에 거인의 힘을 발휘하여 탄핵은 면하게 돼. 그래도 잘한 게 아예 없진 않았는데, 한미 FTA 과정에서 농민들 대갈 통작 달래며 밀어붙이는 모습이나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모습은 보수 정권에서라면 이룰 수 없었을 업적이었을 거야. 하지만 부동산과 경제를 야무지게 말아먹은 노무현을 지지해주는 국민은 없었고, 명발병장에게 정권 교체당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끝마치게 돼, 퇴임 후에는 봉화마을로 내려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각종 짤들을 생산하며 막걸리나 처마시고 있다가 측근 등의 비리가 연달아 터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친형 친딸 등 가족들 중 안에 처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피아즈 시계에 대해서는 아 내가 버렸다라는 시계 라임을 또 탄생시키며 본인의 홈페이지에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을 해버려, 그렇게 노태우 전픽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이 된 무현이는 검찰에 출석한 지 3주쯤 지난 뒤 갑자기 무엇에 이끌린 것 마냥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경호원에게 담배 있느냐 물어보고 난 뒤 스스로 운전하여 생을 마감하게 돼, 그로 인해 자신의 죄와 측근들의 비리는 모두 묻히게 되었고, 작은 비석 하나 세우라며 유언을 남겼지만 상주였던 제인님은 볼락의 말은 듣고 세상 커다란 묘를 만들어 아직까지 죽은 무현이 팔아먹으며 정치하고 있는 모습이야. 혹시 이 모든 게 뭉크의 계략일지. 무현이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꿔놓았고, 멸망 직전까지 갔던 진보의 거인을 뭉크에게 넘겨주었으며, 족같이 정치해도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다 잊어먹고 그리웁니다. 이 실화라며 무작정 빨아주는 팬덤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준 사건이야. 하지만 사망 후에도 래퍼 등 문화예술가로 활동하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무현이를 인간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으니 부디 지옥에서 하루빨리 친구 뭉클을 데리고 가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